레디 투. 안녕하세요, 투더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무선 IP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리오링크라는 회사에서 새로 나온 이온 프로라는, 여기 보시면 이온 프로라는 무선 IP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리오링크 카메라나 아니면 샤오미, 하이크비전, 위보, 넥스트 제품들은 보면 하나같이 200만 화소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400만 화소입니다. 무선 IP 카메라로는 400만 화소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오링크에서 400만 화소 무선 IP 카메라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뒷면에 보시면 사양들이 쭉 적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3회가 슈퍼 HD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3회가 4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200만 화소지만 이 제품은 4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팬하고 틸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하와 좌우 회전을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또 다른 제품과 틀린 점이 보통의 다른 제품들은 2.4GHz의 무선 와이파이를 지원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GHz의 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5GHz를 사용하는 요즘 무선 공유기들의 연결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2웨이 오디오, 그러니까 양방향 오디오가 가능하고요. SD 카드 옵션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제품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타임 얼럿이라고 되어 있죠.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거나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뜯어보도록 할 텐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한번 개봉이 됐던 제품이에요. 다른 데서 썼던 거고, 제가 리뷰용으로 그 제품을 리오링크에서 대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번 개봉이 됐던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열면 제일 먼저 설명서가 보이네요. 빠른 설치 가이드 해가지고 설명서가 보이네요.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이 하나씩 들어있네요. 한글을 나름 자세하게 이제 리오링크 제품들이 보면 설명서가 나름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제 CCTV 녹화 중이라는 스티커가 이제 하나 동봉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있는 걸 이제 쭉 빼보면 요건 딱 봐도 아답터일 것 같아요. 아답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면 요렇게 요 앞에 그 꽂는 부분만 바꿔가지고 쓰는 아답터인가 봐요. 이렇게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아답터 잭이 원형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주 얇은. 보통 마이크로호핑이나 요즘은 USB-C 단자를 많이 쓰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답터가 고장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범용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네요. 마이크로호핑이거나 이런 거면 그 쉽게 교체를 할수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박스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있는 게 벽에다 박을 수 있게 피스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이나 벽에 장착했을 때 미리 볼트를 박을 수 있게 브라켓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브라켓, 저기 볼트 구멍에 맞게 딱그 표시를 해주는 종이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빼보면 쭉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는 카메라가 들어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쑥 나옵니다. 리오링크 카메라고요.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이 앞에 리오링크라고 딱 적어져 있고 카메라는 깔끔한 모양새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는 스피커 있고 아답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딱 되어 있네요. 되게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마이크 단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조도 센서일 것 같아요. 마이크로 SD 꽂는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여기가 리셋 단자가 있네요. 좌우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하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카메라 기능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PTZ을 먼저 눌러봅니다. PTZ을 눌러서 알겠습니다.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쭉,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표시를 누르면 현재 위치가 이제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탑으로 해보겠습니다. 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탑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옆으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레프트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LEFT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자, 탑을 누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레프트를 누르면 내가 레프트로 지정해놨던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걸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치 표시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순찰 기능입니다. 패트롤 기능. 탑을 한 다음에 레프트를 하고 다운을 해라. 이 순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딱 클릭해 주게 되면 자,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순서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서 누가 왔나. 근데 그걸 수동으로 일일이 하려면 그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자동을 딱 누르면 카메라가 스스로 윙 돌아갑니다. 윙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상태를 쭉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화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보이는 게 로우 화질이고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정도 되는 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글씨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100만 화소급일 때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해상도를 200만 화소급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안정된 요게 200만 화소거든요. 200만 화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400만 화소급으로 해보겠습니다. 4메가픽셀로 되어 있는 400만 화소를 하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과연 보이는지. 이러면 보이죠? 곤충의 겨우살이, 송사리, 이런 식으로 남생이. 글씨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확실히 400만 화소가 100만 화소나 200만 화소에 비해서는 확실히 낫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글씨가 보인다는 점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위쪽에 보시면 경광등 기능이 있거든요. 트리거 사운드라고 해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에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을 때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고 싶을 때 누르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누르면 저쪽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이거를 이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카메라 버튼을 찰칵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다 됐다 그러면 딱 누르면 이렇게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푸시 알람이 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 탁 누르면 핸드폰으로 푸시 알람이 오게 되고요. 내가 알람이 오는 시간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버나 넥스트 제품들이 요 기능이 없는데 요 리오링크 제품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딱 넣었다 빼면 카메라 알람이 왔다고 뜹니다. 그걸 클릭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죠. 리오링크가 이제 요즘 하나 좋아진 점이 클라우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설정한 카메라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베이직이 무료인데 베이직 요금제를 선택하면 7일간 1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분들이 이제 이걸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등록된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6월 2일 날 방금 전에 했던 게 딱 올라왔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손으로 오션 얼럿이 발생했죠. 가렸던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핸드폰에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리오링크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리오링크 딱 검색을 하시면 리오링크가 첫 상단에 나오죠.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자, 설치가 다 끝났고요.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를 눌러주면 허용을 눌러주셔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하고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카메라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허가하시겠습니까? 허용을 눌러주시고 카메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됩니다. 그럼 장치 추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Why not, Wi-Fi not configured가 나오죠. 요거를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웹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추가하고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에 전원을 꽂아줍니다. 파란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Please run Reolink app. Add the camera and set it up. 카메라를 셋업하라고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항상 허용을 해줘야겠죠. 와이파이를 어떤 걸로 연결할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 KKJ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KKJ5G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5G로 한번 해볼게요. 5G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KKJ5G가 됐죠. 그럼 이제 공유기 와이파이 암호를 넣어줍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다음은 스캔 나우라고 해서 카메라에다가 핸드폰을 보이게 하라고 되어 있죠. 스캔 나우를 눌러주고 이제 요거 QR코드를 카메라에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Scan succeeded. 스캔 성공했다고 나오죠. Please wait. 네,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Connection to the router succeeded. Welcome to Reolink. 다음을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라우터 연결 성공이라고 나오고요. 요 라우터 연결 성공이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데 Connection to the router succeeded. Welcome to Reolink. 이 제품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일단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장치화 초기화가 나왔고요. 로그인 암호 생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암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주면 되고요. 다음 눌러줍니다. 장치 설정에서 카메라 이름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오링크로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 요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이미 와이파이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초기화 완료 끝내기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카메라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카메라가 보이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가도 보이고요. 다 잘 보입니다. LDW922에다가 SK꺼 유심을 꽂았습니다. 요 상태로 LDW922하고 요 저기 이온 프로 카메라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요 LDW922이 녹색불이 들어왔죠. 이제 인터넷이 작동된다는 표시죠. LDW922 4G UFI 3500으로 연결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리오링크 카메라에도 네트워크에 보면 4G UFI 3500으로 연결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 잘 나오죠. 하면 잘 들어가고요. 리오링크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점은 400만 화소로 무선 IP 카메라 중 현존 최강의 화질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타사 제품에 비해서 아주 좋아요. 무료 클라우드를 지원해서 카메라가 파손되거나 없어져도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최고입니다. 단점이라면 유선 랜 단자가 기본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샤오미 무선 IP 카메라가 끊임없이 버전업되는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 리오링크 제품은 좋은 하드웨어와 계속해서 버전업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으로 감히 최고의 무선 IP 카메라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저희도 샤오미 제품 이후로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나서 즐거운 리뷰였어요. 제품을 대여해 주신 리오링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